이번 시간에는 서브라이임 텍스트를 리눅스에 설치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리눅스 배포판 중에 우분투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서브라이임 텍스트를 설치할 수가 있지만 그중에서 저는 제일 간편한 방법으로 설치를 하겠습니다. 자 레파지토리라고 하는 것은 이 패키지가 저장되어 있는 그런 저장소이잖아요. 거기에 기본적으로 서브라임 텍스트가 공식 채널을 통해서는 저장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것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PPA라고 하는 것을 추가를 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얘기하는 Apt Get이라고 하는 것은 어 일종의 이 앱스토어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앱스토어를 이용해서 여러분이 필요한 이 맥락에서는 서브라임이 텍스트죠. 앱을 쉽게 사용할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공식 채널에서는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예, 이런 방식을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 있는 명령을 카피해서 복사한 다음에 예, 터미널을 실행을 시키시고요. 자, 여기에다가 붙여넣기를 합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이 현재 로그인이 안 되어 있는 상태라고 하면 패스워드를 물어볼 건데요. 거기 패스워드를 입력하고 엔터를 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입력을 했을 때, press n t e r 뭐,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 정상적으로 이 ppa라고 하는 채널을 추가하게 된 겁니다. 여기서 엔터를 누르겠습니다. 자, 이런 화면이 떴죠. 자, 그 다음에, 자, 패키지 업데이트를 하는데요. 자, 그때는 sudo apt 마이너스 p 업데이트라고 해서 지금 ppa를 추가했기 때문에 추가한 것을 이 로컬 저장소에 반영하기 위해서 업데이트 명령을 예, 실행을 하는 겁니다. 자, 다 끝났고요. 그 다음에 설치를 하면 되는데 자, 여기 제가 최종적으로 a p t c a t install sublime-text라고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이렇게 실행을 하면 뭐, 웬만하면 될것 같지만, 실제로 이 패키지의 이름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 더 융통성 있게 자신이 필요한 걸 찾거나, 또는 패키지 상황이 달라지는 것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자, 검색을 먼저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서, 어, 수도, a p t c a c h e s e a r c h s u b l i 이라고 고 엔터를 쳐보시면, 여러분의 로컬 저장소에 이 등록되어 있는 서브라임 텍스트의 이 목록이 나타납니다. 그 중에서 적당한 버전을 선택하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자, 서브라임 텍스트라고 입력을 하게 되면 서브라임 텍스트 2가 설치가 되고 그리고 스테이블 빌드 즉 안정화된 버전이 설치가 된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여기 있는 요 이름 있잖아요. 이 이름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sudo apt-get install 그리고 서브라 l 텍스트 하고 엔터를 딱 치면 자 이렇게 다운로드가 시작이 되죠. 자 그리고 이렇게 마지막까지 세트, 세팅업이라고 나오고 예, 아무 메시지가 없으면 정상적으로 잘 설치가 된 거죠. 자 그럼 한번 실행을 시켜볼까요? 데시홈을 클릭해서 이 밑에 보시면 저 같은 경우 있는데 잘안 보일 수도 있어요. 자 서브라임 텍스트라고 입력해 보시면 이렇게 서브라임 텍스트의 아이콘이 출력이 될 겁니다. 이것을 클릭하시면 자, 보시는 것처럼 서브라임이 잘 설치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